깜찍 상큼 큐티 얘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누나! 사랑하겠고요. 형 얘기 못하는데. 모닝콜 형준이, 아침에 깨우기 제일 힘든 멤버는 누구예요? 아, 죄송해요. 010? 아 이거 전화번호인가? 민희야 사랑해. 함당근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크래비티 멤버들이 스타쉽 오디션을 본 곡이 궁금해요. 저는 그 더 위켄드의 파리몬스터라는 곡을 불렀고요. 민어 선배님의 에브리바디도 불렀습니다. 저희 크래비티 멤버 중에 형준이 생활에 애교가 제일 많습니다. 네. 원진이 말랑 콩떡 제일 귀엽?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저는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빠르게 다니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 저는 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니야 사랑해. 그냥 좋아하는 좀 부담스러워요 좀. 네, 또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무슨 만화를 즐겨 보는지 궁금해요. 저는 웹툰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연애혁명이라는 웹툰을 제일 좋아합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말티즈와 초코푸들님, 멤버들 각자 태몽 뭐였는지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질문 하나? 앨런이 형이랑 야식 파티도 했고요. 앨런이 형의 즐거운 비하인드도 많이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민아 나도 공사미아 님이 말해주신 팬들의 하루에 힘이 될 수 있는 응원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비오 미니모 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누나 팬들을 위해 깜찍 상큼 큐티 애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한 번만요. 누나라고 꼭 넣어서 한 번만요. 누나 소리 들으면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발요. 애교. 누나! 까뽕! 네, 들어가세요. 저는 운동 다 좋아하고요. 축구 말고 좋아하는 운동은 이제 달리기랑 복싱입니다. 엘런이가 계속 한국어를 배울 것 같은데 혹시 멤버들 중에 누가 한국어를 엘런이한테 잘 가르치는지 궁금해요. 귀염둥이 엘런님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우빈이한테 한국말을 자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빈이랑 대화할 때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잘못 배웠구만. 이제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라고 다 같이 대기실에 왔는데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회사 직원분들께서 깜짝 파티를 해주셨는데 그때가 기억에 남고 그때 성민이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성민아 예쁘다님이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꿀 스윗보컬 루비 우비나 이번 타이틀곡에 고음 파트가 되게 많은데 녹음 혹은 연습 비하인드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음이 굉장히 많은데 녹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 관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라지차 자주 마셨고요. 꿀물도 항상 마셨고요. 예. 세림이 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힘으로 지기 때문에 제가 뭉개잖아요? 세림이 형이 이겨요. 네, 강아지 강씨 강민이 예전에 민이 혼자 렌즈를 못 낀다고 했는데 이젠 혼자 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쉽게도 못 껴서 죄송합니다. 네, 통영 소년 난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형준 오빠 쉬는 날 주로 뭘 하나요? 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빠들 아프지 말고 항상 곁에 있을게요. 저희는 쉬는 날에 연습합니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와우. 멋있다. 잘했다. 김태형 보조개에서 살고 싶은 사람. 태형이 볼 한쪽에만 보조개 있던데 웃을 때 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응원해 주실 때 그냥 써주시는 글들이 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몇 명 멤버들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정모야 오래보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엘런이가 정모보다 한국어를 잘한다는데 그럼 둘이 영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한가요? 아니요. 정모가 영어로 대화하는 게 약간 좀 부끄러워해서 잘 안 해요, 사실. 그래서 한국어로 더 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정모 밥 사줄게님. 부정모 계좌 불러. 안녕하세요. 010? 아, 이거 전화번호인가?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짐이 보이네요. 떡볶이, 초밥을 제일 좋아하고요.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는 닭볶음탕을 한번 해줘보고 싶습니다. 오. 성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멋있다. 사랑의 하먼지님께서 원진아 코로나 때문에 아직 팬들이랑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은 넘넘 사랑해. 일단 저도 사랑하고요. 일단 팬들이랑 만나면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제일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응원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큐니님, 민이는 형준이와 친구로서 형준이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일단 형준이는 귀여운 것 같아요. 끝? 끝이나. 죄송합니다. 모닝콜 형준이, 아침에 깨우기 제일 힘든 멤버는 누구예요? 제가 요즘 제일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귀여워. 도레미파 솔로시조. 태영이의 애교 3종 세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절하기 직전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요? 태영이 애교 못하는데. 시켜주세요. 저는 팬분들한테 언젠간 있을 생일을 축하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생일 축하송을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도 죄송합니다.